그래서 시동을 걸었다가 한 10초 정도 켜놓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보면은. 끈 상태에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엔진 오일을 딱 체크를 했을 때 요 로우선하고 하이선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 로우선하고 하이선 중간에만 있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색깔이 까만색이냐 이런 데도 이렇게 살짝 해보고 네, 이렇게 보면은 아 요거는 엔진을 교환 시기가 한 1500에서 2000km 밖에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양은 조금 많이 들어있는 거고 요게 이제 트레이드 면에서 이 홈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물 빠져나가는 홈이에요. 그러면 요 홈에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봤을 때 이게 연도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아, 마모가 많이 됐구나. 됐구나. 예. 네. 완전히 보인다 그러면 이제 교환 시기가 되고요. 네. 요거는 지금 반 정도가 보이잖아요. 그럼 다시 앞에 있는 걸 뒤로 보내고 그 타이어만 이제 새로 갈아주는 거죠. 자가로 점검할 거는 이렇게 뭐 라이트, 비상등이 그렇죠. 양쪽이 제대로 네.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런 미등이라던가 상향등이 혹시라도 그렇죠. 꺼지지 않았는지. 브레이크 등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차가 무료해서 같이 사고를 방지하려면. 방향제 시등하고 브레이크 등이 어떻게 뒤에서 이제 쫓아오는 차가 추돌을 하지 말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 태풍도 지나갔고, 참 시설물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운행하는 도로에 떨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좌우 좀 살펴보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도로가 좀 침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괜찮다가도 배랑 안에 이제 그 차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제속도를 내다가 배랑 안에 쓰게 되면 좀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시야도 좀 확보하시고 주행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